박신 꼴찌에서 두 번째.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경기를 앞두고 모두 준비에 분주하다. 이거 발라야지. 아, 막 터. 이 잎들이 삘그런 색깔인가? 아니야? 선생님, 립스틱 칠하셨어요? 아유, 아주 오늘 아침부터 이쁘신데요, 입술이. 불그스름. 삘그려? 예, 아주 발그스름한 게 좋은데요. 양쪽에 돼 있구나. 불편하세요, 양말? 야, 형아, 그럼 이거 양말을 옆쪽으로 좀 빼봐. 경태 씨가 줄을 잡을 때 불편할까봐 조치를 한다. 어제 빨았는데 밤새 안 말라갖고, 예. 그래야지 또 이따가 발이 아프거나 가로 심을 수도 있거든요. 세 켤레 갖고 일주일 버티는 겁니다. 장난까지 치면서 대회를 즐기는 사람들. 경쾌한 음악이 나오자 자동으로 춤이 나온다. 극한 마라톤을 축제처럼 즐기는 모습들이다. 이틀째 경기가 시작됐다. 오늘은 네 곳의 체크포인트를 거쳐 46.1km를 가야 한다. 내리막길을 만나면 보너스라도 받은 기분이 든다. 예, 자, 여기 80도 경사. 이번엔 오르막길. 곳곳에 돌천지인 험한 길이다. 오샤, 자, 통과. 자, 오솔길 좋습니다, 지금. 길 좋아요. 기석 씨의 안내방송이 경태 씨에겐 소중한 정보다. 사막 마라톤은 보통 참가자의 30% 정도가 중도에 탈락하는 서바이벌 경기. 자, 오르막 돌봐. 자, 여기 바위에 바위가 좀 큽니다. 쭉쭉 20. 자, 푹푹푹. 경태 씨도 긴장이 되지만 도우미인 기석 씨 역시 신경이 쓰인다. 오늘 어제보다 안내하고 계시는 멘트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스쿨이 많고 또 밑에 돌이 많고 또 뭐 또 주위에 또 뭐야 선인장도 있고 해가 그래서 장애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속도도 느리고 좀 얘기를 좀 정확히 해드려야지. 부상 일단 한번 빼서 재지. 경태 씨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다. 부상을 갖다가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. 길을 보니 오늘 입게나 아프게 생겼다. 돌밭입니다. 돌밭. 코스를 표시해주는 주황색 깃발. 길은 험하고 햇볕도 따갑다. 어제보다 험한 길이 계속 이어진다. 국내에서 둘이 함께 훈련했던 게 그래도 도움이 된다. 지쳤는지 속도가 떨어진다. 12시 안에 두 번째 체크포인트에 들어가야 한다. 높이 한번 봅시다. 높이. 정답. 높이. 2015m. 2015? 예. 그거하고 비슷하네. 예. 36.7도. 아, 벌써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? 예. 내가 봤을 때는 40도로 간 것 같다. 아무튼 물 좀 먹자. 예. 아, 엄청 더워. 비타민제를 탄 물이나 염분을 보충하는 소금물을 주로 먹는다. 아, 맞다. 소금물 먹었더니 심장이 짜릿짜릿해. 소금을 먹었더니요? 심장. 피오줌 나올 것 같아, 이제. 실제로 피오줌이 나왔던 적도 있었다. 극한 마라톤에서는 체력 안배에도 노하우가 필요하다. 오늘의 두 번째 체크포인트다. 아홉 명의 한국 참가자 가운데 70살 최고령자인 이무웅 씨. 초반에 직벽. 돌.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으면 옷 곳곳에 염분기가 얼룩져 있다. 도착한 이들도 지쳐 보인다. 이영호 씨도 파김치가 됐다. 산길이라서.